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게 몸이 좀 아프다야. 아, 왜 이렇게 몸이 아프냐 이게. 아, 형님. 형님이 이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 산에 올라가서 이거 3일 동안 밤을 새서 이거 낭떠러지에 이거 산다고 하는 제가 약 졸고겠습니다요. 너는 왜 이렇게 대사가 불안하지? 어? 뭐라는 건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약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요. 네가 그걸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네 연기가 살아나야 될 것 같아. 왜 이렇게 어색해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약초만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요. 너는 자식아 봐, 왜 외운 대사만 달달달 외우고 하지? 내가 막 물어봤으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이 약초는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명약이라고 합니다요. 아, 다 어디 갔어? 이거 나 아파 죽겠구만 이거. 아, 그 말입니다요. 아유, 어디 있는 거야 이게? 오! 와! 와라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. 내가 아플 때는 네가 좀 애들 관리 좀 하고 그러지.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녀 임마. 어? 뭐 좀. 그리고 내가 이거 저 바위 저쪽으로 옮기라고 했어 안 했어? 아주 거슬러 빨리 오니까 봐요 이거. 어, 알았어. 힘이라면 또 나 아니고. 이거 저기다 옮겨놓으면 돼요. 그래 그래. 봐봐 봐. 여기 개미가 이렇게 득신득신. 아, 개미. 아, 개미. 개미. 개미 죽어. 개미 싫어. 아 정말 이런 놈들이랑 내가 무슨 산적을 해. 내가 아픈데 날 챙겨줄 사람이 누가 있어 도대체. 여보. 도대체 어딜 갔나? 여보 여보 미안해요. 여보 간호해야 되는데 나는 여보한테 이뻐 보이려고 이렇게 꾸미는 데만 신경을 썼어요. 꾸밀라면은 그 수염을 좀 밀고 어? 머리를 좀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? 어?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? 이쁘면 됐죠. 여보 나 예쁘잖아요. 안 이뻐서 하는 얘기예요. 고행 나루는 또 왜 이렇게 길었어 그래? 어? 어머. 뭐 하는 거야? 코피가 안 나는데 왜 이거를 나한테 하지?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? 어차피 주댕이 잘못 눌러서 한 방 맞으면 확 날 건데. 아, 잠깐만 기다려. 안 좋아요. 나 진짜 아프다니까 왜 이래 지금. 내가 몸이 안 좋아요. 그럼 내가 여보 에이, 이거를 정말. 여보를 위해서 아유. 이렇게 자, 여보 맛있게 드셔. 이게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왜 이런 게 왔지?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? 어차피 가는데 순서 없는데 어떻게 마음껏 드시고 안 먹어! 안 쉬워! 재수없게 말이야. 취하여 빨리! 너네 걱정하지 마시오. 그러면 내가 삼계죽 하나 써왔는데 너랑 같이 드십시다. 야 봐봐 뭉치밖에 없어요 나 생각한 사람이. 어? 야 나는 저기 수저 없잖아요. 수저가 뭐가 중요해? 수저야 중요해! 어머 선생님 아주 틈만 남은 장난질이야 아주 그냥. 아유 아들 녀석 어디 갔어 이거?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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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말라고 자식아! 횃불 하지 말라고 자식아! 이제 횃불! 횃불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봐. 횃불 하지 듣기셔도 좋겠어 이 자식아. 뭐야 이거는? 버브! 하지마! 이제 그거 하려고 밤새도록 부르고 있어! 예. 말장난하는 거야 지금? 조심해. 예? 뭐야 이거는? 드리버! 하지마! 불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해! 하지 말라고! 뭐야 이게? 개불! 야 이 자식아 이 시대에 인마 이걸 누가 시켜 인마! 누가 시켜! 뭐야? 3번 테이블! 하지마! 저작거리에 나가서 얼굴에 붙이라는 놈 될 거야. 광대 될 거라고. 광대. 너는 아, 그 애비가 막 삼적하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. 사람 죽이는 거 싫단 말이야. 어디 가서 물건이나 쎄치고. 네가 광대에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 너한테? 어? 사람들이 나 엄청 좋아해. 나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. 누가 널 따라다녀? 한 명을 못 봤는데. 아, 여기다 씨.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. 네? 뭐야 이건? 만식이. 노래를 잘하는 만식이. 얘가 뭔 노래를 잘해? 내가 그렇게 이렇게 만만식이. 노래를 잘하는 만만식이. 옆에 놈 뭐야 얘는? 민식이. 연기를 잘하는 민식이. 얘 연기를 잘하는데 얘는 뭐 이렇게 우비를 입고 있어? 무슨 연기를 하길래?
아, 어제 죄송해요. 아, 여기 저는 집에서 일하던 사람인데요. 아, 제가 좀 지하실에 뭘 좀 놓고 와가지고요. 기생 중에 그 아줌마인가 보네. 아, 그 저 지하실에 뭘 놓고 왔는데요? 만식. 지하실에서 노래 연습하는 내가 그렇게 만만식. 안 좋아한다. 뭐해마? 폭식이. 받아 말라 했더라. 어머, 이거를 혼자 만나려고 이거를 함께 나눠야지. 그치요? 이거를 여보 같이 이렇게. 이 사람이 지금 정신 나갔으면 뭐 하는 거야 지금? 그럼 나가. 장난을 칠 때가.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해? 아유, 형님도 참. 아유, 형수님 울지 마시. 자, 눈물 닦고 눈물 닦고. 자, 그리고 형수님 자. 짠. 너 뭐 하는 거야? 형수님 꼬시. 하지 말라 할 거야. 내가 막 이럴 때마다 걱정하는 거야. 태산이에요 아주. 재미지다. 걱정하지 마. 하지 말아. 그 걱정을 자꾸 하지 말라. 이 아줌마 있으면 지금 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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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지. 아유 이제 다정해주셔야 여기 뭐야 이 새끼야. 내 이놈.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? 어? 내 오늘 네놈을 저승길로 보내주마. 귀인이요 귀인이요 망자 재성민은 일곱 번의 지옥을 넘어갈 것이다. 귀인이요. 아니 내가 안 죽었는데 뭐 벌써 이런 사람을 데려오지?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. 등치 봐요. 곧 뒤집었는데. 놈들, 죽으시게!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거? 아빠! 안 되겠어! 내가 났을 때가 된 것 같아! 그래, 내 아들! 너밖에 없다! 가만 안 둘 거야! 아니, 내 아들 도련님은 위험해! 넌 내 뭐... 아들을 모르고 있어! 지금부터 내 아들의 비밀을 알려주지! 사실 내 아들은 엄청난 싸움꾼이다! 아니, 그랬어! 저 턱에 달려있는 저것이! 수염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지원군을 부르는 나팔이야. 지원군을 부르기 전에 저 자식은 매를 부르지. 도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. 말이야,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. 살았어. 사실 내 아들은 방어의 달인이야. 그렇소. 그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지. 특히나 보았느냐? 예? 자, 보이나 머리가 중요하거든. 하지만 머리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지. 아니, 죽은 거 아니오 이거는? 아니야.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. 살았어. 죽고 싶어. 자, 나 좀 죽여줘. 말려야 되는 거 아니오? 내 아들의 마지막 죽여라. 비밀을 알려주지. 아니, 마지막. 내 아들은 사실 싸우기 전에 열을 내야 한다. 만약 저 자식이 열이 난다면 엄청난 싸움꾼이 되지. 열을 낼 게 없는데. 저 자식은 싸우기 전에 열을 내기 위해서 매운 청양고추를 먹지. 그렇군. 열을 내면 저 자식은 엄청난 싸움꾼이 돼. 이제 괴물로 바뀌겠구만. 두 개를 먹고 세 개를 먹고. 아! 아, 열이 오른다. 열이 올라. 열이 난다. 아니야, 내 아들은 그렇게 쉽게 열이 나지 않아. 아이고, 아니야, 아빠 도라니. 아니, 열이 난다. 아빠. 아니야. 저거는 열이 나는 게 아니야. 저 자식이 진짜 열이 나려면 고추 냉이를 먹어야 해. 새 거를 가져왔어. 내 아들아. 아빠 그거 진짜야? 우와! 드디어 열이 났어요. 열이 났어. 못하겠어. 야, 이 자식아. 입이 너무 매워. 조금만 참아. 죽어라 이놈아. 아빠 내가 죽으면
내 편지를 적어놨어. 내 편지를 읽어줘. 아빠를 생각하면서 적은 거니까 내 죽으면 꼭. 아니야. 재성아. 재성아. 아빠가 이걸 듣고 있다면 난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거야. 내가 아빠를 위해서 아빠로 이행시를 지어서 후를 띄워줘. 아. 아니 더 크게. 아. 목소리에 진정성이 없잖아. 아. 아빠 사랑해. 빠. 빠빠빠빠빠빠.